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프리스의 미드를 맡고 있는 쿠로 이성입니다. 일단 오늘 되게 1경기가 되게 너무 잘 풀려서 되게 쉽게 2대 0으로 가져갈 줄 알았는데 역시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상대도 역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2대 1로 일단 이겨서 정말 기쁩니다. 프로배 진출 가능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오늘 경기는 일단 저희가 할수 있는 플레이 내에서 열심히 맞추고 맞췄습니다. 그냥 제가 탈론을 픽하면 승률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탈론을 픽하게 됐어요. 일단 처음에 제가 킬을 먹었을 때 거의 승리를 확신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신드라곤을 맞고 한번 살아갔어요. 그 다음 한타에서 바텀 듀오까지 합류해서 싸움이 났는데 거기서 터트려가지고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라인 클리어가 되게 빠르고 로밍을 활발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탈리아가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단 탑타워보다 저희가 바텀타워를 먼저 밀었어야 됐는데 바텀에서 확실히 라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살리지 못하고 바텀 듀오를 못 잡았어요. 적 바텀 듀오를. 그래서 타워도 못 깨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속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충분히 천천히 하고 저희 실수만 안 하면 충분히 이긴다고 그래서 실수만 하지 말자고 열심히 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미드에서도 킬 나오고 탑에서도 킬 나와서 좀 불안불안했어요. 불안했는데 저희 바텀 듀오가 되게 잘해줘가지고 이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즈리얼이 탑에서 진을 잡았을 때 같아요. 솔직히 두팀다 잘해서 1, 2, 3, 4, 5등에 저희 전 락스 팀원들이 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 인생은 참 되는 대로 안 된다고 한 팀은 떨어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잘하는 팀이 가겠죠? 저희 팀이었으면 좋겠네요. 달라진 건잘 모르겠고 그냥 작년에 제가 투블럭을 했었거든요. 근데 투블럭을 했을 때가 성적이 아마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투블럭을 풀고 그냥 긴 머리로 할까 했는데 성적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투블럭으로 깔끔하게 다시 잘랐습니다. 니아오 요 정도? 쫑딴 쿠로 요 정도? 꼭 단두대 매치도 저희가 이기고 KT전까지 꼭 이겨서 저희가 꼭 프로볼 가게 노력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